장국은 굉장히 쉬워. 그냥 여기다가 자, 저 따라해보세요. 이거를 찍으려고 캠핑 갈 때 먹으려고 거의 한 달 반 정도. 한 달 반 동안 안 먹었죠? 냉장고에 계속 있었어. 진짜 웃기죠? 자, 이렇게 하고요. 버리고 청결치부에 뜯어서 넣으세요. 그러니까 유통기한의 끝에 끝까지 와가지고 온 거예요? 지금. 아니야, 그래도 9월까지 와. 9월? 지금 8월이죠? 9월 24일까지 왔어. 근데 더 진하게 먹고 싶으면 면에다 뿌리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다 붙자. 설명서엔 그렇게 적혔죠? 네. 자, 얼음 넣어드릴게요. 뭐가? 빈 면의 비주얼은 끝났어. 너무 까다로운데요, 이거? 다시는 먹지 말자. 저 아까 포장지 보니까 면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놨다던데 가능해요?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이거를 이런 게 밀키트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. 아니, 밀키트라는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. 원래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나 이게 좋아, 지금. 이 상태. 좋은데? 그냥 그 수제비를 간장에 찍어 먹는 느낌? 약간 요 청귤 맛이 아직 안 느껴지는데? 조금 절여놔야죠? 가져가서 조금 절여 드셔야 되겠다. 절여서 먹는 게 낫어? 밀가루 맛에서 조금 시원한 밀가루에서 맛이 느껴지는 밀가루. 시원해. 맛있지 않은가 봐요? 맛있어요. 나 아침에 간단히, 점심에 간단히 여기에 딱 튀김만 있으면 돼. 왜 다들 튀김 먹는지 알겠다. 딱 튀김이 생각나는 맛이. 튀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아침에 먹은 튀김이야. 거기 썸네일인데? 썸네일 나왔다. 나왔어? 썸네일.